안녕하세요. 식집사 라디오 멍밥풀 그리고 청바지 방간입니다. 아 이상하다. 진짜 어색하다. 이거 좀 아닌데. 그냥 익숙해집시다. 아, 조금씩 익숙해집시다. 아, 내가 스스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연습시킬게요. 아 참. 벌써 식집사 라디오가 13편이 됐어요. 그동안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회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식집사 라디오로 바꾼 만큼 뭔가 조금 이쪽에 개성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사연 얘기, 사는 얘기 이런 거는 식집사 라디오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댓글 읽기에 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읽기는 제가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반 영상에서는 궁금해 하시는 거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댓글 읽기 10편에 달린 댓글이 무려 79개나 되더라고요. 오, 양 엄청 늘어났네요. 네,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댓글 읽기만 해도 1, 2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달아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왜냐면 달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 듣다 보니까 더 재밌는 얘기 나오고 더 재밌는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라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제일 먼저 이경화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난번에 이경화님께서 댓글에 몸이 아파서 컨디션이 영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괜찮아지셨나봐요. 어디 괜찮아지셨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달아주신 거 보면 1등이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지셨다고 저 믿어도 되죠? 앙뜨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네요. 이런 날도 있네요. 지금 쳐다보는 보이는 제라늄 이름이 뭘까요? 이 겨울에 꽃을 보니 더 예쁘네요. 제라늄도 종류별로 엄청 많더라고요. 다 내 거 하고 싶다. 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제일 오래된 제라늄이 몇 년 키우셨을까요? 보면 엄청 큰 제라늄이 있어서 저 정도 되려면 몇 년 키울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저랑 같이 여름을 3년, 3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만 3년 된 거네. 만 3년 정도 키웠고요. 그 사이에 삽목도 하고 그랬는데 뿌리는 원뿌리 그대로 있어요. 걔가 모체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커요. 그리고 3년 넘으면 얘가 조금 약해질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는 얘가 약간은 좀 힘든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멍바풀님, 청바지 왕자님, 오늘도 화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 이분이 앙뜨님 영상 찍으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식집사 라디오 주셨어요. 12편 2부에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재혼 아니냐고. 몰랐지. 너무 놀라운데요? 저 아침에 저도 이제 댓글을 확인하면서 그걸 보고 앙뜨님 일부 안 보셨구나. 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3학년 선배가 콕 찍어가지고 결혼한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어요. 재혼 아니에요. 일단 먼저 밝혀드립니다. 일부 들어보세요. 일부 끝까지 들어보시면 얘기 나와요.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 반갑습니다. 멍바풀님 리갈 제라늄 분갈이해 주시는 영상 보면서 댓글 두 번이나 돌려보고 있는 나. 댓글 두 번 돌려보고 있는 나. 제라에 빠지면 행복해요. 더 빠지고 싶어요. 공간만 넓다면 제라 품종들 다 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이젠 거실까지 점령 더 드리면 이고 자야 하나?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러셨어. 그렇습니다. 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이거 자더라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게 새로운 그 욕심이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사 가세요. 다른 분들 이사 가신다고 하시던데. 베란다 넓은 곳으로. 아니면 농가주택도 좋잖아요. 여우님, 굿모닝입니다. 멍바풀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바지 왕자님도요. 댓글 들었어요. 기분이가 좋아요. 본인 글 읽혀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헌안서련님, 주말 아침에 에너지를 주시네요. 청바지 왕자님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디오 방송국 같은 느낌? 좋아요. 그래, 뭐 이번에 이름 바꿨잖아요. 심지어 식집사 라디오 우리 방송국 SIC 방송국 이렇게 하면 되겠다. SIC. 장호숙님, 기다려지는 댓글 읽기 오늘 또 시작되었네요. 크크크. 사연들도 재미나고 멍바풀님의 활기찬 목소리와 두 분의 긍정적인 마음 씀씀이가 구독자분들 모두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듯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장호숙님도 행복하세요. 조미영님, 몽바풀님 오늘도 밝은 목소리 팡팡이네요. 아침에 듣는 기분 좋은 영상입니다. 저는 화초를 저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1인인데요.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제라늄 꽃도 예쁘지만 무늬도 예뻐서 드렸는데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라늄은 잎무늬가 없어지면서 마음 시들해졌어요. 지금은 다육이가 물들어가고 드문드문 제라꽃이 핀 모습 힐링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캐러멜과 먹게 제라 주문했네요. 병원 1년 검사 다녀와서 살까 했는데 이번 주는 날씨가 영하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제 정기검진 가시기 전에 이제 갔다 와서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이제 급하신 거야. 이제 갖다 놓고 해야지. 사고 싶은 마음이 제가 혹시 뿜뿜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고 싶은 마음에. 근데요, 확실히 햇볕이 부족하면 무늬들이 옅어져요. 특히나 이 갈색 계열의 그 색깔을 띠는 아이들 있죠. 오클드 쉘드라든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무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봐도 이렇게 실내 안쪽에 들여놓으면 그래요. 그래서 식물등 설치를 했더니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햇빛에 있는 아이들만큼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면 햇빛 잘 드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무늬가 짙어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그 제라늄은 햇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김영웅님, 베란다 정원에서 다육이 키우다가 유럽 제라늄이 눈에 들어와서 중품 두 개 화분 샀어요. 화분 두 개를 샀어요. 넓지 않은 베란다에 놓을 자리가 없어서 자제하고 있는데 멍바풀님 영상을 보니 너무 예쁜 제라늄이 탐이 나네요. 있는 다육이들 없애기도 어려워서 저도 베란다 넓은 집이나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박여사님 들으셨죠? 이분도 가신다잖아요. 가세요. 활기찬 목소리 들으면서 감사로 아침을 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좀 늦게 일어나 멍님과 만났네요. 청바지 왕자님 멍님 눈 뜨자마자 예쁜 제라 보며 안구정화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무 약하다.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같이 합시다. 이번에 시작! 파이팅! 아유, 시킨다고 해. 김순애님, 안녕하세요. 아침이면 커피 마시며 또 보네요. 아, 보고 또 보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82세 꽃을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와, 멋지세요. 멋지네요. 아, 멋지세요. 아유, 참. 제 댓글과 이름이 나오니 반가워요. 어저께 리갈 제라 구입했는데요. 많은 도움 받을게요. 아유, 뭐 도움까지야. 그냥 잘 키우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와, 이렇게 많아요. 더 갖고 싶네요. 대단하세요. 아니, 제가 리갈 제라늄을 키워보니까 얘가요, 손길만 많이 가면 정말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순 따주면서 점점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나오고 순 그리고 꽃이 질 때 한 번 더 따주면 거기서 두 가지가 더 나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잎이 안 보일 정도로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겨울에는 꽃이 안 펴서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봄에 그 작업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겨울은 겨울대로 얘가 좀 멋들어져요. 잎이 일반 제라, 유럽 제라 같은 경우 잎도 예쁘기도 하지만 조나일 계열 제라늄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한데 빳빳한 그 느낌이 리갈 제라늄은 관엽식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호수님, 목소리가 활기 넘치시네요. 제라늄 예뻐요. 예, 제가 목소리 빼면 시체예요. 몸의 99%가 목소리입니다. 선승엽님, 멍바풀님 댓글 읽으신 후 주는 멘트가 더 재밌어요. 오늘 또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 이게 멘트가 그냥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는 건데 즉흥적으로 나와요.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평소 제 모습이라서 그럴 거예요. 제가 그냥 평소에도 이러고 살거든요. 애들이랑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랑 말 섞고 살다 보니까 농담이 입에 뱄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님, 아침 설거지 마치고 커피 한잔 들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멍님 목소리가 크 화면에 핑크꽃 제라가 예뻐요. 오늘도 밀린일 하며 시작합니다용. 와, 있잖아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 꽃보단 핑크가 제일 예뻐요. 그 다음에 예쁜 게 살몬색. 그리고 빨간색.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빨간색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 색깔이 안 나와. 안 나와서. 근데 핑크는 정말 예쁘고 입 예쁘게 나오고 심지어 어떤 때는 햇빛 잘 들면 투명한 느낌까지. 그래서 핑크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나이 들면서 핑크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핑크 제라가 많아요.
신효선님, 남천 돼요. 전시야 바라에서 열심히 나눔했어요. 신기하고 예뻐요. 아, 그때 어떤 분이 남천 바라 시켰다고 그 얘기 듣고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김강자님, 이렇게 정성이 있으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재미있게 보고 사연도 이쁜 목소리로 시 한 편 읊으시는 기분. 어, 시를 이렇게 읊으면 안 되지 않나? 시는 이렇게 읽어야죠. 이렇게 정성이 있으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와 진짜 분위기 따위. 아, 그래. 안 해봤는데 처음인데 괜찮다. 아, 좀 느끼한데. 느끼. 졸린데. 시잖아 시. 어. 너무 행복해요. 항상 옆에 있는 멋진 청바지 왕자님 한마디씩 던지는 목소리도 멋져요. 항상 행복하게 쭉 해요. 쭉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정덕님, 일요일 아침 멍박 풀린 댓글 읽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 댓글이 마지막 인사로 딱 아무것도 아닌 댓글도 멋지게 만들어주시네요. 역시 멋지십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본의 아니게 이렇게 멋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덕님 그때 사연이 정말 마지막에 딱 그거였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김명희님, 방문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 줄 남기시면 저 무섭잖아요.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방문하신다고. 학원이라서요. 이제 제가 손님 맞을 곳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이렇게 제가 멍밭불 정원에 다시 화분들 꺼내놓고 또 제라늄이 또 그때가 또 한참이잖아요. 그때 딱 오시면 저랑 같이 봄나게 커피 한잔해요. 이명희님 그때 봬요. 어미영님, 댓글 다시는 분들 모두 부지런하시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늘 댓글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가요.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눈치채신 것 같아요. 박소리님, 안녕하세요. 신입 구독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재밌는 영상 보다가 오늘 구독 꾹 눌렀네요. 공짜로 좋은 정보 메일 보다가 오늘 더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는 건 왜일까요? 참여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세요. 이제 구독자 되었으니 마음 편하게 모르는 것 댓글 남겨도 되겠죠? 오늘도 제라꽃님들과 예쁜 날 되세요. 예, 예쁜 날 되세요. 하루 재미로 가득 채우세요. 저희 인사 바꾸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도 재밌게 뭐 이렇게요. 신보혜성님 와, 신보혜성님 뭐 이렇게 하죠. 와, 오늘 바탕화면은 예쁜 리갈 꽃이네요. 너무 예뻐요. 저는 유튜브 한지 3년쯤 됐는데 지금까지 구독 눌러주세요는 구독자 1000명이 되어 광고 붙을 때 딱 한번 해봤어요. 내가 키우는 꽃들이 너무 예뻐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함께 보려고 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편지 못하고 자막 글도 못 올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업로드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왜 이러냐면 저도 재밌어서 시작을 한 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남들이 봐주고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이 붙잖아요. 우리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예.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시니까 더. 그 부부가 공감하는 어떤 취미가 있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들끼리 이렇게 보면 요즘 학원 가면 부부들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구독자 숫자는 상관없다. 계속 읽을게요. 구독자 숫자는 상관없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 하면 돈 버는 줄 아는데 저는 아직 1원도 들어온 게 없답니다. 돈요? 기대하지 마시고 하세요. 박 여사님 얼마 전에 물어보셨는데 진짜 조회수 1회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한 포트 3,000원짜리 사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000회를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한국에 입금시킬 때 은행에서 또 건당이라고 한다면 한번 입금될 때마다 그때마다 거의 만 원씩 떼가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감하는 곳이에요. 신보혜성님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실 분도 아니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안 돼요. 자기도 욕심내지 마세요. 아 욕심 안 내. 나는 그거야.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지. 그냥 단순히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재미로 내가 즐기며 사는 방법이라고 할까? 지금 막 제 댓글 읽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또 기다릴게요. 어머 세상에 제가 이거 읽고 있을 때도 또 딱 이렇게 찝으셨어. 이분 감각 있으셔. 아 감각 있으셔.
선미님 영어로 쓰셔서 맞죠? 선미님 일요일 아침에 멍바풀님 댓글 읽고 함께 시작하네요. 이쯤 되면 멍바풀님 덕후가 된 듯해요.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도 애니시다 3년차 키우면서 중품으로 키웠는데 올여름에 보내고 말았어요. 오, 저 해마다 보내요 진짜. 올여름은 제겐 잔인한 계절이었지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말았으니 고수님들도 보낸 식물들이 있다는 말에 조금 위안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라늄이 여름에 죽는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때 100개 넘게 설거지 하셨다고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한번 이러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다치지 마시고요. 잠시 동안이라마 나에게 행복을 준 아이들이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밤이 엄마님. 오늘은 꽃님의 댓글 읽기를 연속 재생으로 시켜놨어요. 와우. 그럼 어디까지 가셨을까? 댓글 읽기 10편 구독자 4천 돌파 축하드려요. 저는 지금 캠핑 짐 정리해요. 아, 캠핑 가셨구나. 안 추우셨어요? 하긴 저희 갔다 오거나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추웠을 텐데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해요. 불멍, 군고구마, 별보기, 술 한잔, 인생이야기. 이야, yeah, 죽인다. 죽인다. 어우, 설렌다. 참 좋은데 밤새 참고 자는 다미가 새벽에 쉬하려고 캠핑장 한 바퀴 도는 게 너무 추웠어. 인정합니다. 현실적이다. 아, 여기서 진짜. 이제 현실적이다. 꽃피는 내년 봄을 기약해야겠죠? 하, 쉽다. 하, 쉽다면 뭘까요? 오늘 또 맑고 고운 목소리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거 제가 언제 다 지금이 다음 주. 응, 네. 다음 주겠다. 다음 주에 캠핑장 또 예약했어요. 이제 그 뭐 외국 나가 있는 저희 딸도 들어오고 저희 아들도 또 오고 뭐 이래가지고 같이 식구들끼리 넷이서 처음 가는 캠핑이에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서 저도 한번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멍, 군고구마, 별보기, 술 한잔? 너무 좋다. 연희님, 멍바풀님, 그리고 미대오빠 오늘도 댓글 읽게 하시네요. 오늘도 교회에서 잠깐 틈이나 휴대폰을 열고 보니 리갈제라 보며 너무 예뻐요. 우리 집 리갈제라들이 뿜뿜 크고 있어요. 오호호. 제라 삽목도 많이 해놨네요. 봄 되면 나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소름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완전 잘 되더니 싹소름 삽목도 잘 되고 있어요. 와, 연아이님 요즘에 진짜 식물 잘 됐댄가 보다. 차에서 영상 보고 있는데 아마도 누가 차 안을 들여다보면 혼자서 실수한 거 생각할 것 같아요. 막 웃고 계셨구나. 차 안에서 완성도 안 된 글이 그냥 가버렸어요. 완성 안 된 글 이렇게 와도요 저는 어떤 상황인지 그려집니다. 그냥 보내셔도 돼요. 해옥남님 한번 댓글 읽기로 유명해 보세요. 그런 유튜버 없잖아요. 내 글이 읽혀준다는 건 듣는 이도 즐겁거든요. 그럼 난 창립 멤버? 맞아요. 창립 멤버. 제가 개국 공신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부 개국 공신. 너무 앞섰나? 아니요. 전혀 안 앞서셨어요. 이게 저희 한번 진짜 댓글 읽기로 한번 재밌게 그러니까 사연들 재밌는 거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 많이 합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그 타이밍은 댓글 읽기예요. 댓글 읽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 바꿨죠. 식집사 라디오죠. 식집사 라디오를 할 때쯤에 조회수는 평소보다 조금 줄지만 그 구독자 수는 늘어요. 그것만큼 찐팬들이 생기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재밌으시니까 계속 들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재밌는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 며칠 전 코로나 확진으로 외출도 못하고 멍바풀님 댓글 읽기 10편 영상을 보고 있네요.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뿌리파리 퇴치제 얘기하셨는데 코니도 입제 꼭 구입하려고요. 그런데 분갈이 흙에 섞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님 분 위에 흙에 올려주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이 코니도 입제는요 이제 차 숟가락 우리 커피 숟가락 같은 걸로 한 숟가락 뜨셔가지고 위에다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흙 위에다가. 그럼 우리가 물 줄 때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뿌리파리가 없어지거나 눈에 보이는 애들이 없어지진 않지만 얘들이 서서히 사라져요. 왜냐하면 번식을 못하니까.
그런데 얘를 물에 타서 쓰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뿌려주시면 되고요. 많이 뿌리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얘가 식물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뿌려봤는데 효과가 있고요. 제가 쓴 살충제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자, 하경이님께서 코니도 입제, 이분도 코니도 입제 꼭 사셔야겠네, 코니도 입제 꼭 사야겠네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제라늄에 빠져있는데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구독자 10만 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응원합니다. 와, 진짜 하경님도 그렇고, 룰루랄라님도 그렇고, 저희 있잖아요. 개국공신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저희 그 댓글 읽기에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이라 제가 10만 돼서 어쩌다가 뭐 어디서 불러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나오면 박수 쳐주실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힘을 주셨던 이분들을 꼭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하경이님, 룰루랄라님, 뭐 이경이, 뭐 저기 누구야. 뭐 하여튼 다른 분들 제가 안 부르면 그러니까. 이때는 살짝 감춰두고 그때 다 이렇게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볼게요. 시연님님, 멍밥풀 식집사 라디오 좋아요. 건강하시오. 멍밥풀 식집사 라디오 댓글 방송 계속 해주세요. 저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양코바느님, 오, 또 한 번에 저의 닉을 불러주셨네요. 영광입니다. 멍님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엔 애들이 가만 놔둘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 제가 고양이 두 마리랑 이렇게 우리 제라늄이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나, 얘들이 이제 엎어놓진 않나, 그거 궁금해서 그때 질문 드렸었거든요. 아, 의외로 좋아하는 식물 외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인간의 걱정이었습니다. 집사 좋아하는 풀만 잔뜩 들여놨나 싶어 미안함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닙, 그 개박하라고 하죠. 네, 그 캣닙을 몇 쪽 사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다섯 마리 중, 아니, 두 마리가 아니라 다섯 마리였어요? 와, 다섯 마리 중 세 마리가 개박하 새순을 좋아해서 여린 새순 뜯어주면 냠냠 잘 드셔주십니다. 오늘 영상은 니갈이네요. 아, 그렇게 잘 먹는구나. 아, 저도 고양이는 아주 어렸을 때 키워보고 안 키워봐서 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시골에서 키워서 걔가 나가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고 와서요. 뭘 먹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오늘 영상은 리갈이네요. 버뮤다 로즈 엘레강스 임페리얼 여름 못 나고 가버렸는데 또 한번 도전해 보렵니다. 리갈이들 꽃을 한번 보면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남은 오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요. 리갈이들은 꽃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품위가 있다고 해야 될까? 뭐 그 조날 계열 아이들은 이렇게 덩치가 크잖아요. 꽃볼 빵빵 이렇게 터져주는데 얘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려서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마다 개성 있는 아이들이니까 꼭 한번 올해 다시 봄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니, 지금 사셔도 괜찮을걸요? 예. 미네미님, 리갈 제라늄 꽃들이 너무 예쁘네요. 몇 번 싹 돌려보고 있어요. 보면 우리 울집 베란다에도 많이 피어주겠죠? 지금 한창 사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드리고 계시는구나. 좋으시겠다. 이게 살 때 그 기분이 참 정말 최고야. 구독자 4,000명 앞으로도 계속 고고.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아직 진짜 감기 조심해야지. 요즘 독감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정이님, 배경 영상으로 보여준 리갈 제라늄 꽃들 너무 예쁘네요. 멍밥풀님, 청바지 왕자님 얼굴도 간간히 보여주면서 영상 담으시면 안 될까요? 보고 싶네요.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청바지 왕자님은 흐릿하게 나오면 몇 번 공개가 됐어. 근데 내 얼굴은 완전하게 공개가 안 돼서 많이들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못생겼다고 했잖아요. 나나님, 코니도 입제 저장했습니다. 낮에 언니네 놀러 갔다가 화원 가기 추워서 같이 폰을 보며 은밀하게 서로 의견 나누며 식쇼핑 하고 왔어요. 크크.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거야. 아무것도 안 한 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배가 아무도 없을 때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택배는 꼭 사람들이 있을 때 와. 멍님, 미대 오빠님, 이번 주도 파이팅이요. 파이팅이요. 이진수님, 오, 연달아 두 번 읽어주셔서 감싸. 멍밥풀님 영상 듣다 보면 업돼서 저도 모르게 또 화원으로 달려갑니다. 봄에 놀러 갈게요. 아니, 진짜 나, 이게 화원연합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감사패 보내줄 것 같아. 이쯤 되면. 많이들 저 때문에 구입하셔서. 아, 루시에님, 아, 그 보습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습입니다. 예, 저기. 진짜 보습이라고 아이디 바뀌셔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 밑에 신정수님 감사합니다. 아, 신정수님께서 그때 베스트 댓글 뽑아달라고 네. 그러셔서. 그리고 멍바풀님께서 재밌게 읽어주셔서 그래요. 제가 올린 글이 재밌나요? 그냥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올린 건데 말이죠. 청바지 왕자님은 저랑 비슷한 연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사진 뵀더니 그러실 것 같고 저희 청바지 왕자님은 사실 이렇게 얼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 동안이에요. 나이로 그러니까 얼굴 보고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저보다도 어느 때 보면 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그러지는 않지. 우리 같은 이렇게 거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좀 한참 어려 보이던데. 그럼 그지. 자기가 훨씬 어려 보여. 그지. 왜냐면 그래 내가 몇 살 어린데 한참 어린데 당연하지. 내가 더 나이 들어보면 진짜 억울한 거야. 이거 진짜 억울한 거야. 나는 항상 얘기 같은. 그리고 내가 더 들어 보이면 책임져야 돼. 알았지? 그나저나 분갈이한 화분이 잘 살런지 걱정입니다. 아유 잘 살 거예요. 그냥 일단 마음 놓으시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마음 다치면 진짜 좋은 것도 못해요. 조금 배우는 기간 동안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걸 가볍게 넘기셔야 돼요. 홍혜진님, 리갈 제라늄 영상 너무 예뻐요. 저희 집 버뮤다 제라늄 꽃대가 나왔는데 아직 꽃은 안 피네요. 크크, 빨리 꽃 피라고 매일 보고 있어요. 토요일엔 제라늄 택배가 왔는데요. 아이비 제라늄 5개가 왔어요. 아이비 제라늄 5개가 왔어요 라고 써주셨는데 그 뒷장 보니까 크크 아이비 제라늄인지 모르고 주문했어요. 그냥 꽃만 이뻐서 그거 보고 하셨죠? 그런데 제 쓰셨네. 꽃이 예뻐서 주문했는데 모두 아이비였네요. 잘 키워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키가 너무 안 컸으면 좋겠어요. 멍바풀님이랑 청바지 왕자님 항상 고맙습니다. 아, 저희도 고맙습니다. 근데요 아이비 제라늄이 단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햇빛 정말 잘 드는 곳에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키울 때만은 못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야외에서 클 때도 약간 배가 이렇게 길쭉길쭉 길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마음 비우고 한번 키워보시고요. 그것만큼의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아이라고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게 또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제라늄 꽃대에 나왔는데 꽃 아직 안 핀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한 달 정도도 안 피고 있으면 그거 따주세요. 그래야지만 다음번 정말 필 때 환장하게 예쁘게 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랭귀지 리비라고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랭귀지 리비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분 저거 하시나 보다. 저희 이렇게 어학 강사님이시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엔젤아이스 바이칼라 제라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선가 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화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팔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헤라님, 오늘도 제라꽃 너무 예쁘네요. 예쁜 영상에 댓글 사연에 영양 만점, 힐링 만점, 기분 짱이네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식집사 라디오 장면 고맙습니다. 헤라님이 해주셨어. 헤라님이 식집사 라디오 해주셨어. 근데 제가 다른 분이랑 얘기해서. 오해했구나. 죄송해요. 제가 사람 이름 외우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네. 이름을 꼭 외우세요. 근데 너무 잘 지어주셨어요.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신정수님, 리갈 풍성하네요. 베란다가 너무 작아서 리갈은 아직 들이지 못했는데요. 또 욕심이 생기네요. 겨울꽃 보니 행복하네요. 전 부산 살아요. 부산까지 캠핑은 너무 먼가요? 함 놀러오세요. 그죠? 부산까지 캠핑은 좀 너무 멀어요. 캠핑은 좀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부산까지 가면 텐트까지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도착해서 텐트까지 다 치면 이제 밥 먹어야 되겠다. 저녁밥. 저녁 되죠. 예, 그 정도로 좀 멀기는 해요. 아, 놀러 가고는 싶어요. 저도 부산 좋은 줄 아는데. 거 캠핑장 좋은 데 많은데.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댓글 읽기는 벌써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제라늄 그 날개 달린 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린 영상 있었죠. 아. 거기에도 댓글이 54개나 붙었어요. 54개나 붙었는데 제가 그 중에 같이 설명드리고 하기 좋을 만한 댓글만 선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읽혀지신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목이 수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골라서 읽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안 읽어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밑에다 댓글을 또 달았어요. 아,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화인님께서 씨 받는 거 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까면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까지 않고 그냥 뿌려놨는데 나오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분들 걸 보니까 다 까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서 써야지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깠네요. 다 성공하길 바라요. 그 중에 프랭크 헤드리 바라되며 찜해도 괜찮나요? 아이고, 염치 없어라. 김치국부터 먼저 마셨나요? 크크크. 바라가 돼야죠. 박정수님, 안녕하세요. 제라늄 씨앗 채집하셨군요. 처음에는 신기하죠. 씨앗 빨아 잘 되고 파종하면 잘 자라요. 저도 올 봄에 파종 20개 했는데 다 잘 자라고 있고요. 10월에 첫 꽃을 보았답니다.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만의 제라늄이 되었거든요. 꽃 이름도 지어주셔야 하는데 예쁜 이름 고민 중이네요. 아, 저기 이렇게 해서 새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비부비를 다른 애들이랑 했기 때문에 신종이 나와. 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름들을 이렇게 달아주시거든요. 이분은 성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공하셨다는 얘기죠. 성공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봄에 핀 꽃, 가을에 핀 꽃이 틀린 것처럼 제라늄은 그때그때 좀 다른 얼굴들을 하고 있어서. 그럼 엄청 신기하겠네. 그럼요. 엄청 신기하고. 그리고 또 애정도 많이 받고. 그렇죠. 놀란 발바닥님. 안녕하세요. 흐흐. 오늘은 다큐멘터리 교육방송이네요. 맞습니다. 인정. 저도 편집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교육방송용이다. EBS다, EBS. EBS. 응. 별이 다섯 개, 크크. 귀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요. 박권선님, 오, 신기합니다. 흙을 만져서인지 저처럼 손톱 사이사이 피부가 살짝 거치네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뭘 땄더니 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농부의 손처럼. 왠지 자랑스럽더라고요. 자기 전 거친 손에 바세린 바르고 자요. 바르고 잤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그 저기 있잖아요. 그걸로 갈아냈더니 이제 좀 정상으로 됐어요. 제가 봐도 편집하면서 봤더니 와, 정말 농부손이더라고요. 농부손. 영경홍님, 정말 신기하네요. 자연의 신비. 근데 벙바풀님 손이 손톱에 흙이 너무 이뻐요. 이쁘지? 인정. 그러니까 인정.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의 신성함일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이 예쁜 남자보다는 약간 거친 듯하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작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손을 보면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그런 느낌 들이죠. 그렇죠. 신뢰감이 가죠.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나무나무님. 멍바풀 필수 구독이네요. 진기한 경험합니다. 대박이요. 아, 그러게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영상을 꼽으라면 전 이걸 꼽습니다.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 씨앗 파종하면 빠르면 2주에서 싹이 나는 꽃님들도 야기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신기할 듯합니다. 나만의 제라늄, 나의 제라늄이 되는 거죠. 이름도 미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멍바풀님 탈 수 있다. 화이팅! 오늘 5일째 됐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그 연화이님이 얘기하셨을 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살짝 틀려고 약간 이게 틈이 벌어진 게 보여요. 요거 싹 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만 해도 이게 보이네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복숭아 농장님. 와, 섬세하고 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어제 창문 한 개 시키다가 창문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오! 민들레 씨앗처럼. 그래서 겨울에 이게 웬이 이런 게 있나 하고 날려보내. 아이고, 날려보내? 아이고. 산삼을 도라진 줄 아셨네. 아, 이러면 어째. 그게 제라 씨앗이군요. 신기한 거네요. 암튼 영상 많이 보고 많이 배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요,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제라, 리갈 제라 쬐끄만 거 하나를 그 삽목을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새싹이 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라늄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거기서 발화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빌리 잭님, 발리 잭님이라고 해야 될까? 발리 잭님.
과학 실험하는 기분으로 지켜봤어요. 싹이 터서 잘 자라는 모습 기대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삼목둥이 제라가 겹으로 피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있는데 모체는 홀꽃이거든요. 아, 아까 박점수님 말씀대로요.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애들끼리 서로 부비부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아이들은 다른 애들이 나오거든요. 대박이신 거죠. 이름 하나 지으세요. 이름 하나 지으시면 그거 빌리제님 겁니다. 축하드려요. 대박 축하드려요. 어, 뒤에도 또 쓰셨구나. 멍바풀이 그거 뭐일까요? 꽃들과 즐 하루 보내세요. 어,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의왕시 앵두의 정원님, 안녕하세요. 제라 씨야 정말 신기하죠? 저도 씨앗바다 심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흐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비비 꼬이는 이런 영상을 찍어놓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최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다른 진짜? 데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영상 자체가 다큐 같아. 진짜. 근데 나도 찍으면서 왠지 그런 느낌, 교육방송 찍는 느낌 딱 그랬다니까요. 자, 김미경님, 멍바풀님 덕분에 신기한 장면 보게 됐네요. 전 한 달 전쯤 어머니 화분에서 제라 씨앗 맺힌 걸 봤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냅다 뜯어와서 풀어헤쳤죠. 날개 달린 씨앗 같은 게 나왔어요. 신난 다음에 바로 심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 없어요. 크, 껍질 벗겨서 심어야 했던 건지 아님 덜 익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첫 제라 시작파종은 망했슈. 제가 봐도 좀 덜 익었을 거예요. 날아가기 직전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은 갈색이더라고요. 이렇게 겉껍질 살짝 벗겨보면 갈색이 돼야지만 발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까면서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못난이 애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룰루랄라님, 움직이는 모습이 마르는 과정인 거 아닐까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마르는 과정이에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르고 다 마르는 데까지 제가 보기엔 한나절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한나절은 걸리는데 빠른 속도로 거의 95% 되고 나머지 5%는 서서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옥식님, 멍바풀린 영상만 보면 지난 일들이 떠올라요. 제라꽃 목욕. 제라꽃님 목욕 그분이시구나. 하수구 막힌 거. 두 번 다시 안 하신다는데 혹시 또 하셨나요? 낭만 있으신데. 낭만 있으셔요. 한번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한번 하다가 이거 막히면 일이 더 커지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거든. 동네 한 바퀴 운동하다가 연핑크 제라씨앗 데려왔죠. 아, 데려왔죠. 21년 5월쯤 멍님처럼 발화시켜서 화분에 심었더니 새싹이 나왔어요. 근데 남양 베란다 여름 날씨가 아가가 자라기에 너무 더웠어요. 시원한 곳으로 이리저리 손끝으로 키워 겨우 22년 봄 한 송이 꽃을 피우고 무더운 여름 잠자고 내일모레쯤 피려고 꽃잎을 내밀고 있네요. 아, 살아있구나. 이게 왠지 그 얘기 전개상 이게 돌려보냈다 이렇게가 될 것 같았는데 다행이네요. 길순아. 길에서 데려와서 길순이. 와, 이거 나중에라도 이름 지으실 때 진짜 이거 만약에 육종을, 그러니까 뭐 이거 있잖아, 육종과 이렇게 많이 키워서 이렇게 번식시키는 그런 거 대신에 이름을 꼭 길순이라고. 이름이 이쁘네. 길순이 좋네요. 신보혜성님, 저도 몇 년 전에 어느 날 민들레씨 같은 털 달린 것이 제라늄에 붙어있는 거 발견했어요. 아, 신보혜성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몇 년 전 어느 날 민들레씨 같은 털 달린 것이 제라늄에 붙어있는 걸 봤어요. 발견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국민제라였는데 부추로 부비부비를 했었지요. 그 씨앗을 파종해서 5개 성공해서 2개는 나눔하고 3개는 지금도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화분 흙에서 자연발화한 아이도 4개나 자라고 있답니다. 이거 조금 좀 그렇다. 호호호. 참 신기하죠. 제 국민제라가 잘 된다는 말은 들었어요. 잘 봤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이분도 신보혜성님도 진짜 프로셔. 프로신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귀염귀염 떨고 이러는 게 좋으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미영님, 제라늄 씨앗 심으면 반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박정민님, 저는 9월 말에 씨앗을 구매해서 심었는데 한 개 빼고 모두 싹이 나서 자라고 있어요. 쑥쑥쑥 자라는 모습에 흐뭇해하며 언제쯤 꽃이 피나 기대하고 있어요. 싹튀우기 꼭 성공하시길 기대합니다. 신비로운 모습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생각보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그러게요. 오, 앙트님, 이러다 진짜 하우스까지 지으실 것 같아요.
청바지 왕자님께서 하실 일이 더 생기시겠어요. 아무튼 신기반기합니다. 멍바풀님 덕에 알지도 못했던 거, 신기한 거, 환상적인 꽃들 많이 보고 알아갑니다. 저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요즘에. 신정수님, 파종 다 하면 제라가 한밭대기 되겠어요. 에휴, 메달이나 된다고. 아니에요. 밭대기 되면 약통 드랭 등에 매기는 좀 작을 듯 한데요. 이제 차 사야 되나? 그 약 뿌리는 거 막. 모두 바라되면 커가면 애정, 모두 바라되어 커가면 애정이 더하겠네요. 쭉 함께 크는 모습 보고 싶네요. 저도요. 조경화님, 돋보기 끼지 않고 씨앗을 깔 수 있다면 젊은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안 보여서 그렇지. 더 돋보기 끼고 깠어요. 지금도 돋보기 쓰고 있어요. 제가 눈이 금방 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데 평소에는 벗고 다니는데 이런 거 뭘 읽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써야 돼요. 보통 테이프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똘똘 스카치 테이프로 겉에 살짝 말아놓으면 되겠다. 물퐁당해도 봐라 할 확률도 100% 되지는 않지요. 아, 100% 봐라는 안 된다. 많이 배우네요, 조경화님. 파종하여서 꼬물꼬물 성장하는 것도 너무 기대됩니다. 씨앗 비상하려는 움직임 진짜 신기했어요. 아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운이 좋게 그거를 딱 캐치를 했네요. 이점덕님, 어머나 세상에 신기해라. 제라늄 씨앗 정말 신기하네요. 자연의 신비로움이네요. 청아 쥐손이 씨앗도 로켓처럼 날아간다 해서 신기했었는데 제라늄도 너무 신기합니다. 제라늄이 이렇게 신기한지 진짜 몰랐고요. 이렇게 내놓자마자 똘똘똘똘 용수철 말듯이 이러는 애는 진짜 처음 봐요. 저도 해피세나님, 어머나, 저도 국민이들 씨가 잘 맺혀서 씨 받고 커피컵에 넣어뒀는데 저렇게 날아갈 준비를 하는지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하나 깠는데 왜 이렇게 몰입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내내,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깔 때도 몰입했지만 편집하면서도 아,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데도 못 잘라내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걸 다 넣어봤더니 같은 생각 하셨구나. 역시나 식집사의 한마음인가 봐요. 아, 이렇게 쓰셨어, 진짜. 빼꼼히 싹 올릴 제라 기대됩니다. 아, 저도 기대돼요, 진짜. 싹 올렸을 때 같이 이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에 12편, 제가 식집사 라디오 12편에서 오색빛님 거를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색빛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틈에 읽어드립니다. 참 좋은 하루를 청량한 목소리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듬뿍 받고 크는 화초들을 보니 미소가 저절로 나네요. 오늘도 해피데이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읽어서 죄송해요. 그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글로 이렇게 옮겨놓고는 다시 읽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쩌지 하다가 눈이 이렇게 한번 건너뛸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셨죠? 식집사 라디오 이제 13편에 저기에요. 이거는 그 겨울에 한창인 저희 제라늄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제라늄, 예쁜 제라늄 많이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조회수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꽃자랑들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제 꽃 보고도 그렇게 열광하시는 거 보면서 더 꽃자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경장님께서 멍바풀님 채널 시청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것저것 비슷한 것도 안 싸도, 비슷한 거 안 싸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꽃집 가면 싸고지비가 돼서 돈 생각 않고 마구 싸는 스타일이라. 아, 이분 싸고가 산다라는 뜻이구나. 아. 사투리신 거죠. 비슷한 거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꽃집 가면 사고지비가 돼서 돈 생각 않고 마구 사는 스타일이라서 비슷한 건 살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요. 제가 대구 근처라 사투리만 듣다. 그래요. 대구 사투리셨구나. 아. 그래서 싸다 그러셨구나. 산다들 갖다 사다라고 하셨구나. 처음엔 오해했어요. 사투리만 듣다가 목소리만 들어도 유쾌하게 기분이 업되네요. 제라늄 많이 알게 해줘서 감사드려요. 가까이 있으면 만난 거 사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만난 거 싸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싸드린다라는 게 뭐 음식을 싸서 보내주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드린다고 아는 거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남편이 이제 서울 사람인데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 이제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도 이말주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대구나 부산 쪽 이렇게 사투리 쓰는 지방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쪽
그 서울 남자들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냥 말하는 것만 들어도 너무 예쁘고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 정도로 사투리하고 좀 어감이 많이 다른가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막의 장미님. 굿모닝. You got it. You got this. 왜 영어로 쓰세요? 어렵게. 한겨울에도 꽃밭에 사시고 저에게 힐링과 부러움이 날로 커져요. 부러움에 지는 것이라는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부러운 거 부러운 거니까. 그러나 힐링, 이 부러움을 이길 때까지 더 많아 행복하긴 하지만요. 꽃일은 기억 못해 다시 보기로 보며 호라이즌 애플 블러썸. 정말 어찌 그리 탐스럽고 예쁜지 그야말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겨울에는 자신 없고 봄에는 우찌되든 꼭 데려오려고요. 다행히 우리 서방님은 제가 화원 가서 화분 사는 거 좋아해 좀. 갱년기 때 화초 보면 우울증 많이 좋아지는 거 보고 화분도 꽃도 많이 선물해줘요. 아우 좋으시겠다. 다른 분들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랑스러운 울신랑, 사랑하는 멍님과 멍님신랑. Let's all happy. 그러니까 왜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한국에 안 계세요? 아니, 인간 저도 힘들잖아요. 아무튼 긴 시간이었어요. 진짜 점점 시간은 길어지고 사연도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이 들으시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행복한 식집사 라디오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들으시는 이 시점이 언제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재미있는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거 들으시고 나서 댓글 재밌는 거 올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 재밌는 댓글 읽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하루 되세요. 하세요.